네, 청와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입니다. 장년층을 향해서는 할일 없다고 대꾸물만 달지 말라고 했고, 청년 세대를 향해선 취직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. 강지혜 기자입니다. 김연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기업인 200명이 참석한 대한상의 조창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. 김 보좌관은 50, 60대를 향해 할일 없다고 산이 나가고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항서 감독도 구조조정된 뒤 베트남에서 인생 이모작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. 젊은 층에는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며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했습니다. 야당은 현실을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정부가 직접 자초한 불경기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에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. 김 보좌관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해 2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안부는 국내 문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채권시장의 동요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. 채권시장은 북핵보다는 김연철 리스크가 더 크다. 김 보좌관은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사과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